안녕하세요. 에이시소프트 조현진입니다. 항상 에이시소프트는 지스타에서 새로운 발전사항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프로젝트 혼을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혼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타이틀입니다. 이 타이틀로 저희는 게임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메카닉 슈팅 RPG를 만들고자 했을 때 초보 슈팅 유저들이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길 바랬습니다. 혼자서만 쉽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도 강조가 되고 무엇보다도 깊이가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 혼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고 즐기고 싶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게이머를 떠나 한 남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로망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혼이 담긴 신규 타이틀을 소개합니다. 플레이어들의 선호도는 턴제에서 리얼타임으로 타겟에서 논타겟으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슈팅이 주는 게임 플레이의 재미는 분명한데 숙련도의 격차에 따라 헤드샷 위주의 게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슈팅의 기본 재미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역할을 맡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게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간형 캐릭터들은 사용하는 스킬과 형태가 인간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의 세계관인 근미래의 배경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저희가 채택한 컨셉이 바로 메카닉입니다. 다양한 전술을 위한 무기와 파츠를 교환하고 전투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변신, 컨셉 또는 게임플레이적으로 메카닉이라는 요소가 슈팅 장르에서 지속적인 플레이를 위한 최적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면 거대 로봇이 변신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상력과 흥미를 자극하잖아요. 단순히 변신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신이 전술적 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는 디자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압도적인가 로봇다움도 문제지만 그 디자인이 멋있게 느껴지는가 라는 부분도 아직도 지속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시소프트는 2003년도 리니지2의 얼리언2 엔진을 사용해서 3D MMORPG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은 2012년 얼리언3 엔진을 사용해서 그 당시 3D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퀄러티의 극한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프로젝트 혼은 그 다음 후속 엔진인 얼리언4 엔진을 사용합니다. 렌더링, 애니메이션, 피직스, 네트워크, 게임 로직, 전 분야에 걸쳐서 기술적인 한계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곧 프로젝트 혼의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저희 프로젝트 혼의 가장 큰 두 축인 PVE와 PVP, 이 두 가지의 플레이 영상을 쭉 이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처음 공개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의 몰입감을 위해서 이제 크로스헤어를 뺀 모든 UI는 제거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NC소프트의 프로젝트 혼, 저희가 개발하면서 느꼈던 즐거움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애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엄마한테 물어봤었는데 내가 맞춰보지 황새가 불어다 준다고 했지? 어떻게 알았어? 네 엄마한테 알려준 게 바로 나거든 우린 아주 닥쳐 어쨌거나 틀린 말은 아니잖아 우리는 황새니까 아가들아 새 엄마 만날 준비는 됐니? 준비됐다 잠깐! 난 아직 안 됐어 어떤 포즈로 떨어져야 멋있을지 고민 중이니까 주둥이부터 떨어지면 되겠군 다가간다 여기만 나가면 바로다. 핵을 발사하기 위해 놈들도 필사적이다. 아가야, 숨어있지 말고 나오렴. 조심해! 어디로 날렸는지 파악 중이다. 우린 나머지만 생각하면 돼.
높으신 양반들도 설마 쿠바에서 핵을 쏘려고 할 줄은 몰랐을 거야. 미국 본토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볼만하겠는가. 전장에서 가장 운이 나쁜 건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게 아니다. 전우들은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영웅이란 이름을 붙여줬다. 그것은 운이 지독하게 나쁜 녀석의 이름이었다. 오늘은 운이 좋은 것 같다. 핵전쟁 이후 지구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방사능과 핵먼지로 뒤덮인 지상은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였고, 그렇게 인류의 전쟁도 끝이 나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인류는 기존의 인간 탑승형 로봇을 개량하여 무인 전투병기를 만들어낸다. 사람 크기만한 이것은 전사자의 뇌로 컨트롤되어 판단의 정확도가 높았으며, 방사능이 가득해 대규모 전투가 불가능한 지상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최고의 강철 병사였다. 인류의 마지막 싸움은 이렇게 시작됐다. 오늘 새벽 02시 17분 북동쪽 120km 지역에서 네이션즈 병력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1 전투부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으로는 뭐하러 오는 거지?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잠시 후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차이니즈 타운인가? 네이션즈에서는 이 지역에 방사능 중화기지를 설치한 후 부대를 주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능이 처리되면 더 많은 부대를 불러오겠지. 그렇습니다. 이곳이 점령되면 우리 제2기갑부대가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그것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은 게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겠군. 부대를 이끌고 기지를 파괴하는 것이 이번 미션의 목표입니다. 특히 방사능 중화장치는 반드시 파괴해야 합니다. 이제 준비된 것 같군요. 전장으로 전송할게요. 동기화 완료.
접속 상태 어떤가요? 문제 없어. 좋아요. 건드려 빌어요. Careful!